언니 눈을 보니까 너무 서글프게 살았다. 네. 어? 언니는 내 부모가 있어도 내 부모의 사랑을 다 받지를 못하고 자랐다 그래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랐어? 오빠가 아프니까. 내가 그냥 내가 혼자 잘해야 됐었고 내가 뭘 잘해서 자꾸 욕심 있게 나도 칭찬받고 싶고 우리 왜 애기들이 자기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행동들 있죠. 돋보이려고. 나 이거 했어요. 잘해도 받고 못해도 받았어. 근데 항상 나는 좀 뒷전이듯이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언니가 좀 학창시절 때요.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이겨내려고. 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 좀 돋보이려고 돈에 한맺힌 사람처럼 그때 어린 시절부터 언니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열심히 살았대. 네. 근성 있게. 그래? 나 안 도와줘? 나 안 이뻐해줘? 그럼 내가 알아서 살지 뭐. 네. 내가 벌어먹고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지 뭐. 이런 심성으로 언니가 살으셨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38년 동안 걸어왔는데, 남자도 남자 문제고. 언니, 사람도 못 믿지? 네. 남자 많이 만났어요? 네. 얼마나 많이 만났길래 갑자기 순간에 남자들이 팍팍팍 이렇게 확 뭐가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막 돌아가? 뻑 하면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네. 뻑 하면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못 믿어. 왜? 언니는 항상 늘 혼자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언니는 무슨 내 부모 없이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굉장히 열심히 아까 살았다고 했지. 그리고 남들 못 믿는다고 했지. 근데 이게 남자한테도 표출이 되지만 왜? 일적인 면에도 언니가 표출이 된다? 네. 언니 뭐 문서, 그러니까 문서라고 하면 문서고 언니 하는 일이라면 하는 일이야. 그거에 대한 변동수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를 뭐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를 일적으로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건지. 네, 맞아요. 지금 막 시작하는데. 네. 동업을 할지 내가 혼자 차릴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근데 있잖아 언니 누구 그 못 믿는 성격으로 동업하시겠어? 그러니까 절대 못할걸? 언니 동업하면 오히려 언니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했을 때가 더 불안해. 못 믿어. 근데 그 동업이 한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샵? 네. 뷰티샵인데 저는 왁싱이랑 피부 관리를 하고 이 언니는 네일아트랑 속눈썹 시술을 하거든요. 부딪히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그게 뭐 내가 다니는 네일샵 언니도 그렇지만 샵앤샵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언니한테는 안 좋을 거야. 왠 줄 알아? 언니는 이게 공간을 분리해서 쓰더만 네. 보니까 그래서 이 구역은 내 거, 이 네. 구역은 내 거라고 하지만 언니 성격에 이 구역 신경 안 쓰겠어? 당연히 써.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구역 신경 안 쓰겠어? 언니는 남한테 터치받고 간섭받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언니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언니는 다 따지고 될 거야. 싸워 그럼 100%. 그렇기 때문에 언니 하는 일이 있어서 변동수를 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돈도 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아. 언니 많이 하잖아? 3, 4개월을 못 버틸걸? 싸워. 네가 나가네 내가 나가네 싸워. 그럼 그때는 또 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나는 그래. 언니 사주에는 언니 성격에는 동업이라는 거를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어. 안 해봤지? 네. 안 해보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해볼까?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고 네. 시국도 시국이로 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직장 생활만 하고 이래가지고 그치. 손님이 없으니까 언니는 이제 오래 해서 언니 그 손님들을 막심까지 이렇게 끌어당기자라는 의도거든요. 뭔 말인지는 알아.
근데 그거를 해도 짧게밖에 못 간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 그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분 또한 내가 느껴지기에는 그분이 지금은 쉬어? 쉬고 있어? 아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근데 그분 또한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나이도 모르고 난 모르겠지만 같이 하게 되면 쨍그랑 하고 좋았던 사이마저도 깨질 일이 있대. 원래 언니가 기존에 같이 하다가 그렇게 싸우고 그치? 나갔어요. 그치? 근데 성격이... 또 한 번에 그거를 기회를 잡으면 또 한 번에 쨍그랑 하고 깨질 일이 분명히 있대. 그러면 그분도 샵앤샵 하는 게 안 좋고 언니 또한 샵앤샵 하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하라고 하고 싶어. 그냥 단순히 언니 그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서로 피보지 말라는 소리야. 차라리 가까이 가게를 두고 네. 서로 도움이 됐으면 됐지 네.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손님 연결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가까이 살면 가까이 같은 곳에서 하면. 근데 굳이 그거를 왜 싸울 거를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거를 언니 그냥 해도 돼라고 하고 싶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언니 금전운은 타고났어. 앞으로도 아니 근데 말 잘 들어. 언니가 7, 8년 길면 9년 그 안에 내 가슴에 피보라는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언니가 뭐 억울하게 당한 거 있거나 아니 그때 당시에 문서 변동 있으셨어? 저 그냥 분양 받았던 거 팔고 나서 더 오르고 이런 거. 그치. 뭔가에 언니가 그때 문서 운이 있었단 말이죠. 30대 초반에. 네. 그치. 30대 초반에 언니는 문서를 잡았어야지가 맞고 그 문서로 언니는 돈을 벌었어야지가 맞대. 근데 안 팔았어. 많이 벌었어. 팔았어 그거를? 네. 손해 보지 않을 정도 선에서 팔았는데 큰 욕심 없어서 그냥 언니가 내놓은 거야? 아니 그때 하도 더 팔라고. 왜? 주변에 말만 듣고? 네. 그 바람잡이 했던 거 몰랐어? 팔았는데 팔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바람잡이 했던 거 못 느끼고 그냥 팔았던 거냐고. 언니 그때 그 문서 안 팔았고 그냥 내 문서로 내가 가져왔잖아? 그러면 언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네, 돈 많이 벌어. 그치. 엄청 올라서 그거를 나중에 팔았어도 언니는 금전 대박 났을 거야. 언제 그 돈 벌어?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나 보다. 그치? 근데 앞으로의 문서 운이 없는 건 아니야, 언니. 없는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큰 욕심 안 부린 마음에 그냥 언니도 어렸고 정말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 문서를 놓치는 바람에 언니가 금전에 한 번의 손해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내 샵 운영하는 거 말고도 문서 운이 또 들어와. 지금 안 그래도 다시 부동산을 좀 투자할 거 같아. 그치? 근데 이 기운 자체가 진짜 좋은 건 40대. 40대에 사야 돼. 해봤자 1, 2년밖에 안 남았어. 지금부터 알아보셔. 네, 그러면 네. 이 문서를 잘 잡고 나면 언니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왜 소름 돋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려고 하던 찰나였거든. 아 그랬구나. 왜 언니는 문서 운이 있어. 계속 있었어 늘. 근데 언니가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았던 거야. 네. 왜 언니는 그냥 안정적인 게 좋거든. 네, 네. 불안정한 거 너무 싫거든. 네.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죽을 만큼 싫어. 네.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 그래서 남자를 자꾸 갈아치우는 거야. 네. 그러면서 왜 혼자 힘들어해? 민망해? 네. 도대체 몇 명 만났어, 언니? 못 셀 것 같아. 셀 수도 없을 만큼 만났어? 대단하다, 진짜. 난 그 남자가 들어오는 것도 신기하다, 그렇게. 근데 앞으로 자꾸 언니 어렸을 때 배냇병이야 그 마음으로 사람 상대하면 언니 늘 외로울 거야. 이제는 언니도 겪을 만큼 겪었잖아? 사람도 겪어봤고 남자도 겪어봤고 돈적으로도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남자
굳이 마다 하지는 말되 좀 믿어줘요 좀. 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진심으로 대하면 그냥 그것만 봐줘. 오늘 언니들 왜 이래? 다 남자 못 믿는 사람들만 와. 왜? 어? 아, 지금 좀 그만 만나야 되나 하고 있었어. 그니까. 있어? 만나는 사람은 있어. 근데 왜 언니 마음속에는 놓듯이 보이냐? 또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야? 내려놔야겠다 생각. 근데 지금 남자는 아니래. 지금 옆에 있는 남자는 언니 마음에서도 이미 놔져 있는 상태고 그냥 내가 자꾸 이게 반복을 해서 힘든 것 뿐이고 내 진짜 남자는 언니가 마음 이제 넘어가면 기운이 많이 바뀌려나 보다. 남자도 그때 들어오는 남자가 오히려 더 언니한테 편한 사람으로 다가와줄 거야. 언니 남자가 불편해. 네. 남자가 잘해줘도 불편하고 못해줘도 불편하고 나를 막대해도 짜증나고 나를 막 떠받들어줘도 싫어. 네. 그럼 뭐 어쩌라고. 네. 어? 지금 그래요. 아,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람은 언니 언제 끝나냐에 그거 언니 결정이겠지만 상관없어. 결혼만 안 하면 돼. 결혼하자고. 응. 그래서 더 부담스럽구나. 나는 근데 그 사람 말고 그 다음번 타자인 사람이 더 언니한테는 편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더 편한 사람. 제가 사실은 두 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몰라요. 과거를. 근데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거의 맞춰주고 지거든요. 제가 원래 지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얘는 한 번도 이기려고 해본 적도 몇 없어요. 몇 살이야? 남자친구야? 서른아홉. 서른아홉? 대지띠네? 근데 이 사람도 고집 만만치 않은데. 네네 맞아요. 고지식하고 고집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래서 언니가 더 숨 막히는 거야. 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좋았어 언니가. 네. 울곧고 정직하고 네. 막 그런 모습이 좋아서 언니가 더 먼저 좋아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게 되게 컸단 말이야. 네. 근데 이 남자 상식에는 그게 맞는 거거든. 네, 근데 언니는 그게 싫거든. 네. 그래서 많이 언니가 답답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그래도 언니가 열심히 살아 보이고 또래에 비해서는 언니가 생각이 바뀐 여자인 것 같거든. 네. 이 남자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놓고 싶지 않은 건데 네. 언니가 또 한 번에 이 사람이랑 실패해서 보기 싫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난 언니 스스로가 이걸 못 버틸까 겁나는 거야. 제가 지금 그 그치?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살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감당하려면 해. 이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언니 스스로가 네, 제가 못 버티고 튕겨져 나올까 봐. 그러면 진짜 그때는 언니가 더 상처 많이 받을 것 같거든. 지금 그래서 그게 제일. 그리고 지금 결혼은 들어오지도 않았거든. 그래.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혼자 하시는 게 맞고 지금 남자 문제 껴있는 것도 고민인 것도 맞지만 내 관점에서 우리 할머니 공수대로라면 언니 스스로가 못 버티고 또 논다고. 그러니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언니 선택이야. 나는 뒤에 무슨 일이 생길 건지는 알려주고 결정은 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언니. 어린 시절 진짜 그렇게 버티고 어? 여기까지 이렇게 혼자 진짜 언니 솔직히 언니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 차라리 부모 없고 형제 없는 고아가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았거든?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대. 그쵸? 그러니까 언니 외로운 사주 맞아. 어떡하겠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1, 2년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 분명히 언니 인생 후회되지 않을 만큼에 대한 앞날이 다가올 거래. 나 언니한테 막 희망 일부러 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야.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셔? 제일 큰 고민이었다. 아, 제일 큰 고민이 각이랑 남자야? 네.
그랬구나. 네. 아유. 그게 제일 답답하고 제일 억눌려 있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잖아. 정말 받고 싶어 할 때는 나를 외면했거든, 다들.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성격이 누구한테 갇혀있고 이런 걸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항상 늘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움 탈 수밖에 없어. 언제 이게 끝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더 막 이거 발광을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근데 이제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알았지? 응, 다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사장님!